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 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무신국 대표 허은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주신 경자년 해운년 묵는삼재 뱀띠에 관해서 사주 운세 흐름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2019년에 드는 삼재에 무척이나 어려웠을 겁니다. 그렇지만 2020년 경자년에는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해운으로 보입니다.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뱀띠 묵는삼재. 사업은, 연애운, 부동산운, 매매운, 승진운 다 너무너무 좋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하지만 건강운이 좀 약한 편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2013년 개사생, 8세 나이지만,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묵는삼재운이거든요. 그래서 교통사고 수를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. 공부는 영리하고 똑똑한 두뇌를 가졌습니다. 우리 8세 어린이들. 좋은 성적을 시작할 수 있으니 용기를 많이 주시면 아주 귀한 인재가 되겠습니다. 성적도 많이 오르고요. 하고자 하는 대로 진로 방향대로 잘 움직이고 대운도 아주 활짝 열려 있습니다. 그렇지만 성격이 예민하고 좀 날카로워질 수 있는 해운으로 보입니다. 이런 걸 조심하시고요. 관제수, 시비수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관제 시비수만 좀 조심하시면 우리 20세 신사생 뱀띠들 경자년 아주 좋은 시작으로 갈 겁니다. 아주 연애운이 너무너무 좋아요. 또 재물운도 잘 타고 갑니다. 삼재 묵는 운이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실의 성과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부적을 좀 지니시면 좋겠지만 못하시는 분들은 행운의 숫자를 잘 뽑으셔서 앞 회차에서 알려드린 그 행운의 숫자와 참기름 편지봉투에 이렇게 묻혀서 하는 비방이 있습니다. 앞전면으로 한번 가보세요. 앞에 횟수대로 한번 가보세요. 미처 못 보신 분들은. 그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은 재수가 있으실 겁니다. 경자년에 굉장히 아주 많이 어려운 고비가 좀 순간순간 생길 것 같아요. 부동산 투자라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직장 이동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움직여야 됩니다. 좀 안 된 거지만 부부간에 간혹 이별 수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건 간혹입니다. 간혹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. 부부간에 이별 수가 좀 들 수도 있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좀 다툼은 피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신문지로 배 접는 비방이 있습니다. 이 배 접는 비방을 가정에서 해보시면 부부간의 문제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보세요. 아우, 기해년도 살았는데 뭐 경자년 못 넘어가겠냐 싶으시겠죠? 그만큼 2019년이 56세 을사생 뱀띠 참 어려웠습니다. 그렇지만 경자년에는 인간관계도 많이 풀리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풀릴 것이고 부동산 운도 참 풀릴 것으로 보여요. 그렇지만 조금 우려되는 것은 자식운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. 자식운이 좀 약한 운으로 보이니까 슬기롭게 자식하고도 부모하고도 좀 부딪히는 운이 있잖아요. 그런 것 좀 조심하시고 자식 얘기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잘 넘어가실 것 같으세요. 56세 을사생 묵는 삼재풀이 비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관계 없으세요. 한번 해보세요. 제가 신던 양말을 하나 준비했어요. 저는 이걸 N쪽에다 신었던 양말인데요. N쪽에 신었던 양말을 빨지 마시고 준비하셔서 벗으셔서 여기에다가 이 N쪽 귀 위에서 머리카락을 3개 뽑으세요. 3개. 이렇게 해서
N쪽 귀머리에서 뽑은 이 머리카락을 양말 속에 넣으세요.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.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접으세요. 접으셔서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맑은 물이 있는 데 가서 태우세요. 을사생만 하세요. 다른 뱀띠생들은 효과가 없습니다. 을사생만 꼭 하세요. 경자년에는 명운이 좀 약한 삼재운입니다. 명운이에요. 그러신 분들이 혹시 상가집이나 잔치집에 갈 수 있겠죠? 그럴 때, 그런 행사장에 갈 때는 꼭 준비하셔야 될 일이 있으세요. 뭐를 준비하냐면요. 아, 또 신문지 비방이에요. 저는 4분의 1쪽이 필요합니다. 요거를 8쪽을 접으세요. 이렇게 접고, 이렇게 접고, 이렇게 접으세요. 그럼 8쪽이 되겠죠? 이렇게 꼭 8쪽을 접으셨다가 요 신문지 접은 것을 위에 옷에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서 가세요. 위에 주머니. 위에 포켓에 넣을 데가 없으면은 밑에는 아래쪽에는 오른쪽 주머니,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포켓에 넣으세요. 이렇게 안 보이게 넣어가지고 가셨다가 집 앞에서 펴세요. 이렇게 8쪽을 펴신 다음에 요것을 이렇게 좀 마르세요. 이렇게 마르셔서 불을 여기다 붙이십시오. 붙여서 태운 다음에 문 밖이에요. 집에 들어가기 전에 대문 밖이나 현관 앞에서 한 다음에 얘를 다 탔으면은 여기를 발로 밟고 들어가시면 됩니다. 다 탄 재를 발로 밟으시란 뜻이에요. 이 방법을 쓰면은 상가 주당을 일단은 맞질 않아요. 상가 주당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. 운이 나쁠 때는 불행한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. 그거를 예방을 하면은 명이 길어지시고 수명장수하게 될 겁니다. 꼭 한번 해보세요. 아무리 복삼재라고 하더라도 2019년 우리 뱀띠들이 참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비방을 한 번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